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고 쫄깃바삭한 걸 먹어볼 거예요. 요즘 페이스북에서 에어프라이기를 이용한 요리 레시피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막창! 막창을 에어프라이기에 넣고 180도에서 17분에서 20분간 돌리면은 진짜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그런 맛있는 막창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바삭함과 쫄깃함의 돼지 막창 리얼스한테 해보려고 해요. 소리가 시끄럽죠? 이거는 지금 에어프라이기 예열하는 소리고요. 돼지 막창이 통으로 왔는데 지금 가위로 다 잘라놓은 상태고요. 한쪽에는 마늘. 제가 준비한 건 초벌 훈제가 된 돼지 막창이고요. 가격은 한 13,000~14,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예열이 다 됐으니까. 자. 우와. 근데 막상 여기에 넣으니까 양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한 100g 정도 남겨놨었거든요? 그냥 다 넣어야겠어. 이왕 먹는 거 배부르게 먹어야죠. 180도로 맞춰놓고 그냥 딱 정해진 시간은 없는데 보통 뭐 20분 정도 익히더라고요. 막창이 또 오래 익히면은 진짜 바삭바삭 약간 과자 같은 느낌이 나고, 조금 적당히 익히면은 겉은 약간 바삭하지만 속은 쫄깃한 그런 맛있는 건데, 오늘은 두 가지 식감을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일단 180도에 25분으로 타이머를 맞춰 놓은 다음에, 이때는 쫄깃하겠다 했을 때 한 절반 정도 꺼내고 나머지는 바삭하게 해먹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창이 구워지고 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양념 막창도 같이 구워서 먹으려고요. 1kg가 넘거든요? 이렇게 막창 1kg 먹자! 가자! 마늘도 넣어야겠죠? 밑에 기름 보이시죠? 와. 네. 오호! 어? 양이 많은데? 아, 양이 이렇게 많았나? 양념도 그냥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거는 양념이 쉽게 타니까요. 한 150도에서 한 15분간 할게요.
이 양념 막창은 진짜 부들부들 쫄깃쫄깃하고요. 그냥 훈제는 진짜 겉은 바삭바삭 속은 쫄깃. 그치만 좀 크기가 작거나 얇은 애들은 전체적으로 과자처럼 바삭바삭. 마늘이 안 익은 건 알싸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 익어가지고 마늘이 전혀 하나도 안 매워요. 언제 이렇게 막창을 원없이 먹어보겠어요. 집이니까 이렇게 먹지. 막창 꽃은 마늘. 이번엔 마요코치. 깻잎이랑도 잘 어울려요. 깻잎이 향긋해가지고 살짝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네, 곱창도 하나, 둘, 셋, 넷, 깻잎도 네 장, 네 개씩 소스를 쫙 얹어서 짠. 나는 개인적으로 양념이 더 맛있다. 양념 두 개, 간장, 양념 두 개, 소금 두 개. 하고, 마늘도 올려주고요. 이게 양념구이에 있는 마늘은 부드러우면서 양념이 살짝 묻혀져 있어가지고 매력적인데, 또 소금구이에 있는 마늘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들부들부들한 게 하여튼 둘 다 알싸한 맛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마늘에 그 살짝 달콤한 막 그런 거 있어. 달달한 맛. 작은 것들만 남았구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머지 여덟 개는 한 입에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막창 1kg 클리어. 막창, 곱창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게에 가서 사 먹으면 좀 많이 비싸잖아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굽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어 없으면은 그냥 오븐 있으신 분들은 오븐에다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 구워도 되는데 냄새가 좀 많이 나겠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싱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요리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음식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싱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